할렐루야. 자녀와 함께 읽는 재미있는 영어 성경 이야기. 예,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Day 35. A Joyous Family Reunion. 자, Joyous 즐거운 가족 Reunion 상봉이죠. 예. Genesis chapter 44 verse 18 to chapter 45 verse 16. 창세기 44장 18절에서 Day 35. A Joyous Family Reunion. Genesis chapter 44, verse 18 to chapter 45, verse 16. Judah was one of Jacob's sons. He was afraid, but he spoke to Joseph, Benjamin's father is old. He'll die if his son doesn't return. His brother has already been killed by beasts. Let me stay. Then the boy can go back to his father. Then Joseph could not keep his secret any longer. He cried out, I'm Joseph, your brother. You sold me into Egypt. But God wanted this. I've given food to all the world. And he wept on Benjamin's shoulder. Then they all kissed and hugged and talked. All of Pharaoh's palace was glad. 잘 들어보셨나요? 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에, 지금 어, 들으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여기, 이집트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것 같은, 에, 이게 모자인가요? 뭐 어떤 후드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셉이겠죠? 요소비, 그리고, 어, 제 생각에는 여기 좀 젊어 보이는 어려보이는 이 어, 친구가 예, 베냐민인 것 같습니다 벤자민 그죠? 예, 베냐민인 것 같고 자 나머지 형제들은 우리가 어, 잘은 모르겠지만 형제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또 요셉까지 합쳐서 12명이 될것 같죠? 예. 자, 여러분들 여기 어, 무릎 꿇고 예, 요셉에게 간청하듯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읽은 내용 한번 보시죠. Day 35, 35일, A joyous family reunion. joyous란 말은 즐거운 이란 뜻이죠. 즐거운 행복한 패밀리 가족 리유니언이란 말은 다시 결합한다. 그런 다시 결합하는 것인데 우리 상봉이라는 거창한 표현이 우리말에 있죠. 그래서 즐거운 가족 상봉. Genesis chapter 44 verse 18장세기 44장 18절부터 2 chapter 45 verse 16 45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Judah was one of Jacob's sons.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중한 명이었습니다. He was afraid. Be afraid 하면은 어, 두려워하다죠. 예, 그래서 두려웠다 이런 뜻이에요. But he spoke to Joseph. 그러나 그는 요셉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spoke 은 동사 말하다 동사 speak의 과거형이에요. Speak to 누구에게 말을 건네다. 요셉에게 말을 건네세요. Benjamin's father is old. 베냐민의 아버지는 old. 늙었습니다. 즉 아, 아버지 야곱이죠. 아, 야곱은 나이가 많습니다. He will die. die는 죽다예요. 아, 그분은 if his son doesn't return. 만약 그의 아들이 doesn't return. r e 은 돌아오되.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His brother has already been killed by beast. 그의 에, 그의 형이 여기서는 에, 요셉을 가르치는데 has already, already란 말은 부사로 이미예요. 이미 be killed하면 죽임당하다죠. by beast, beast는 짐승이에요. 에, 짐승들에 의해서 그의 형이 이미 죽임당했습니다. Let me stay. 자좀 아래로 내려서 보시죠. Let me stay 하면은 예, 머물다 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베냐민을 어, 뭐 베냐 민을 갖다가 돌아오게 하려서 묶어두려고 베냐민 가방에다가 예, 특별한 은잔을 요셉이 넣잖아요. 예, 그런데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제가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Then, 예, 그러자 the boy uh, the boy can go back to his father. 아, 그러면 이겠죠. 여기서 되는 그 소년이 여기서 베냐민이 될 텐데. Uh, can go back to his father. 그의 아버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Then, 그때 Joseph could not keep his secret. secret은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비밀이에요. 그의 비밀을 기분 아, 지키다, 간죽하다. 그래서 그의 비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의 비밀은 바로 아, 그가 바로 그들 형제라는 것이죠. Any longer란 표현이 있는데 예, 보통 이 낫과 더불어서 더 이상 엄마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문장은 예, 그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He cried out. 예, 동사, cry. 울부짖다란 뜻인데, 예, 큰 소리로 울부지셨어요. 예. I am Joseph. 제가 요셉입니다. Your brother. 아, 당신들의 동생이죠. You sold me into Egypt. sold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 팔다란 동사, 세례, 아, 과거형, 과거형이죠. 당신들이 나를 애국에 팔았습니다. but God wanted thi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죠. want는 원하다예요. 결국 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이렇게 바로 바로 밑에 큰 이렇게 지도자가 되도록 한 것이죠. I v e given food to all the world. given 자, 주다 동사 give의 과거형이 gave고요. 과거 분사라 그래요. 기분인데요. Have given,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to all the world, 온 세상에 식량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그렇게 불러서 애굽땅에서 가진 고초로 겪고 그리고 이렇게 큰 지도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온 세상을 먹이도록 하신 뜻이었겠죠. And he wept on uh, on Benjamin's shoulder, wept. 이 이제 동사 흐느끼다 weep이죠. Uh, 이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uh, on Benjamin's shoulder, 에, shoulder는 어깨란 뜻인데요. 벤자민의 어깨 위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Then 그러자 they all kissed and hugged and talked. 그들 모두 입을 맞추고 h u g 껴안다는 뜻이죠. 예, 껴안고 그리고 talked, 예,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All over Pharaoh's palace, 예, Pharaoh, 어, 이집트의 왕 바로를 가리키죠. Palace라고 되있는데 이거는 궁전입니다. 그래서 예, 바로 궁전의 모든 이들이 was glad, glad는 기뻐이라는 뜻이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질문 한번 답변해 볼까요? Why did Judah want to stay instead of Benjamin? 왜 유다는 instead of 란 표현은 뭐뭐 대신에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왜 유다는 벤자민 대신에 stay, 머물기를 원했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 이건 아버지 때문에 그랬죠. 예. 한번 해볼까요? because 왜냐하면 제이콥이죠. Yeah, his father, Jacob, will die. 죽을 거다. 이런 얘기죠. if 음, 자, 벤자민이 벤자민 yeah, does not yeah, does not yeah, 자, 그냥 줄이지 말고 써볼게요. Uh, does not retur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야곱, 예? 그의 아버지 야곱이 w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 예, 베냐민 대신에 머물겠다고 원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보실까요? Why did God want Joseph in Egypt? 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애굽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아,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God wanted him 여기서 him은 요셉이죠 to provide provide food 자 food 예, for all the world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 요셉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식량을 제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죠? 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아래 더 보기에도 있습니다. 아,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 또 처음에 들려드린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